네, 들녘에 나가면은 이제 벼들이 알알이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지요.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는 무엇이 다를까요? 생긴 게 달라요? 생긴 건 비슷한 것 같은데, 겉모습은 비슷해요, 생긴 건. 그런데 알맹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있죠. 알곡과 쭉정이 하늘 곳간에 들어갈 자와 유황불에 타 멸절될 자의 운명,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겉보기는 비슷합니다. 그 알맹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있어요. 이 치료의 열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똑같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알맹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치료가 안될 수도 있는 것을 많이 봐요.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 치료를 위한 음식들을 먹는데 알곡과 쭉정이처럼 겉보기에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것들이 있는데 넋놓고 쫓아가다 보면 이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분별력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건강에 해로운 지방과 이로운 지방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은 이로운 거예요, 해로운 거예요? 이렇게 답이 나오면 안 돼요. 자, 지방은 이로운 거예요, 해로운 거예요? 이로운 지방도 있고 해로운 지방도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흑백 논리에 아주 강해서 아니면 무조건 아니고 기면 무조건 기고 그냥 같은 지역에만 살면 무조건 찍어요. 하여튼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방이 정말 이로운 것이냐 해로운 것이냐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로운 지방도 있고 해로운 지방도 있어서 이것을 잘 구별해야만 이 질병이 치료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 기름은 뭘 상징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기름 붓는 것처럼 부어주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성령으로 상징하는데, 기름, 지방도 이로운 지방이 있고 악한 지방이 있듯이 이 영도 정말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이 있는가 하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악한 영도 있다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영양학을 공부하는 전문가들조차도 처음에는 지방은 이로운 것이냐, 해로운 것이냐,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오해가 있었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방은 아주 부요함의 상징인 것처럼 알았고 기름기 있는 것을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오면 그게 인격이라고 생각하던 시절들도 있었어요. 참잘 살았다 생각했고 그런데 이 캠벨 박사님의 연구를 통해서 또 차이나 스터디 이 대대적인 중국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서, 지방은 정말 이로운 지방도 있고 해로운 지방이 있는 것이구나. 그전에는 이걸 잘 구별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차이나 스터디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지방은 다 똑같은 지방이 아니고, 지방은 지방인데 출처가 어디서 온 지방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너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동물에서 나온 동물성 지방과 식물에게서 나온 식물성 지방은 다 지방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갈지 지옥불로 떨어지게 할지 완전히 다른 열차를 타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그 중국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제 연구하면서 지방을 많이 먹으면 결국은 건강에 좋은 것인가? 건강의 지표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사망이죠. 하여튼 빨리 죽었느냐 늦게 죽었느냐 뭐 이것처럼 분명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지방을 많이 먹을수록 유방암으로 죽은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지방을 많이 먹으면 유방암으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 유럽의 20개국의 사람들을 다 연구해서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유방암으로 죽은 사람들, 그들이 지방을 얼마나 먹었나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체 지방을 그 하루에 20g 먹었느냐 40g 먹었느냐 180g을 먹었느냐 요걸 따져보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먹었는데 많이 죽었느냐 적게 죽었느냐 사망률이 많은가 적은가 하고 모든 나라들을 20개국을 쭉 그래프에다 찍어봤어요. 네? 예를 들어서 태국은 평균 지방을 한 7g 정도 먹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망률은 한 2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만 명당 20명 정도, 뭐 한 2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쭉 찍어보니까 놀라운 법칙이 하나 보였어요. 하나 두 개씩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방을 전체 지방을 많이 먹는 사람, 나라 사람들일수록 유방암으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는 거예요. 완전 함수관계가 있어요. 지방을 전체 많이 먹었다? 그러면 유방암에 걸려서 계속 증가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거의 일직선이죠. 이런 것을 이제 함수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적게 먹을수록 유방암에 걸려서 죽을 확률이 적어지고 지방을 많이 먹을수록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설문지를 지방을 통틀어서 지방이라고 하지 말고 그럼 지방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세분화시켜서 지방은 지방인데 이 사람은 고기 생선을 많이 먹어서 지방을 많이 섭취했는지 이 사람은 견과류를 많이 먹어서 지방을 많이 섭취했는지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은 것과 식물성 지방을 많이 먹은 것을 나누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이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많이 먹을수록 사망률이 더 높아요. 근데 아까 전체 지방하고 거의 비슷한 추세인데 뭐가 달라요? 더 급격하게 많이 죽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요만큼 죽었는데 가파르게 죽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식물성 지방을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사방으로 터졌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식물성 지방을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와 이 유방암으로 걸려서 죽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요즘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많이 먹는 사람들 속에서는 조금 먹느냐 적게 먹느냐 가지고 잘 답이 안 나올 수 있어도 이 채식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뽑아서 보니까
이 식물성 지방질을 먹는 것과 유방암과는 관계가 없다는 놀라운 이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지방과 이 암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미국 국립과학원에 대해서, 과학원에서도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 섭취를 전체 먹는 칼로리 중에서 30%를 넘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됐고, 지방을 많이 먹으면 특별히 유방암, 대장암, 심장질환 발생률이 아주 높아진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됐습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나누어서 보니까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유방암 발생률이 높지만, 식물성 지방을 많이 먹을 때는 이 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지방이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무조건 지방은 안 좋은 것이라고 멀리하지 말고 식물성 지방은 먹어도 된다, 이런 정답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방을 많이 먹을 때, 특별히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을 때 분명히 유방암을 많이 앓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했고, 고기는 언제 먹었어요? 예, 그냥 추석날 한 번, 설날 한 번, 거의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동물성 지방을 적게 먹을 때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 유방암 환자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먹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고기를 많이 먹어가면서 한국 여성들에게 있어서 유방암이 얼마나 많은지, 암 중에 제일 많아요, 여자들 암 중에서. 이 음식과 관계가 있는데, 동물성 식품을 먹을 때 유방암이 높아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고 또 따져보니까, 동물성 지방질이 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특징이 초경의 나이가 어려져요. 옛날 할머니들은 초경이 몇 살 때 있었어요? 18, 19살 때 있었다고 그래요. 90 먹은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면 18, 19살 돼야 초경이 시작이 됐어. 그때는 뭐 1년에 한 번 먹어도 많이나 먹습니까? 그 정도 고기 먹을 때는 거의 초경은 18, 19 돼야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 아이들 몇 살 때 초경을 합니까? 몇 살이야? 12살은 옛날 얘기예요. 8살짜리가 여기 온 걸 저는 봤어요. 8살짜리가 갈수록 낮아져요. 햄버거에 뭐에 막 고기에 이런 걸 먹으면 확실히 초경 나이가 낮아진다고 하는 분명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 이 동물성 지방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겠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또 하나 특징은 폐경이 늦어져요. 와, 폐경이 늦어지면 막 젊음이 더 오래가고 좋은 겁니까? 유방암이 많이 걸려요. 왜? 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이 여성 호르몬은 유방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초경은 빨라졌지, 폐경은 늦어졌지, 그러니까 채식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이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기간이 훨씬 길어요. 한 7년 정도는 더 깁니다. 그만큼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 지방을 먹는 사람들은 여성 호르몬 수치도 높아져요. 네. 자, 이제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영양학을 연구하는 세계 최고의 영양학 박사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식품 역사상 최대의 스캔들이라고 영양학 교과서에 기록된 사건이 있었는데, 나탄 프리티킨 박사님이 심장병이 걸렸어요. 미국 사람들은 심장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분 나름대로
머리를 좀 굴렸습니다. 왠지 동물성 지방을, 그때 뭐 동물성 지방이라고 개념까지 생각하진 못하고 지방을 많이 먹어서 심장병이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냥 딱 지방을 줄였어요. 그랬더니 심장병이 좋아지는 거야. 근데 이 유명한 사람이 이제 사건화 되니까 그 당시 영양학자 중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알려져 있는 맥두걸 박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좀 자극을 받았어요. 아, 틀림없이 심장병은 지방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을 안 먹으면 심장병 치료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을 하나도 먹지 말자. 그래서 이 나탄 프리니킨 박사님은 이제 적당히 지방을 안 먹고 효과를 봤는데 아예 지방을 하나도 못 먹게 했어요. 전체 섭취 칼로리에서 5%도 못 먹게 했어. 이 얘기는 이건 지방이다 하고 표시라는 건 아예 하나도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밥 속에도 지방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없이 먹는 건 말고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진 건 하나도 안 먹게 한 거예요. 견과류도 못 먹게 했어요. 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심장병은 나았는데 이 프리티킨 박사님이 60대 젊은 나이에 죽어버려요. 뭐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뭘 놓쳤지? 하면서 이 지방과 심장병과의 관계를 대대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찾은 결론이 지방은 다 지방이 아니다.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좀 구체적으로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으로 나뉘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이 뭐냐? 지방이라고 하는 화학 구조식을 보면은요, 탄소가 쫙 앞으로 나란히 새끼줄로 묶여져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탄소들이 양쪽 팔을 쫙 벌리고 양손에 수소, 수소를 잡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가 벌린 양쪽 손에 수소가 하나도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찼어. 포화됐어. 요런 모양을 가진 이 화학구조식을 갖고 있으면 포화지방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방은 똑같아. 지방은 비슷하니까 탄소들이 쭉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는데 탄소들이 양쪽 손을 벌리고 뭘 잡고 있다 그랬어요? 수소를 잡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는 수소를 못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 지방이 있어요. 포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래서 이것은 불포화 지방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크게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으로 나누면서 지방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포화 지방은 얼핏 봐도 튼튼해 보이죠? 밀어도 뭐 쓰러질 것도 없죠? 견고합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포화 지방은 딱딱한 고체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주로 이 고체 형태 지방은 고기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물성 지방 속에는 이런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불포화 지방은 밀면은 옆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좀 쓰러질 것 같죠? 쓰러져요. 그랬다가 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기도 해요. 즉 출렁거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불포화 지방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식물성 기름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방 때문에 심장병이 생겼다. 이게 미국에서 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심장병에서 벗어나려면 지방을 먹지 말자. 그 당시 지방이 주로 어디 많이 들어있어요? 고기 속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고기 먹지 말자. 그러면 지금 먹던 식단에서 어느 날 갑자기 고기를 안 먹으면 무엇으로 배를 채울까요? 고기 안 먹는 대신에 뭘 더 먹어요? 밥을 더 먹는 거예요, 보통.
한국의 채식주의자들도 이 함정에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40년을 채식했는데 내가 왜 암이 걸리느냐, 이렇게 억울하다고 막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자, 고기는 안 먹었어. 고기를 안 먹는 대신에 이 지방으로 채우던 칼로리를 뭘로 채워요? 밥을 더 먹은 거예요. 밥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실험을 해보니까 밥을 더 먹으니까 밥이 소화되면 포도당이 되죠. 혈당이 더 높아져요. 그렇게 식단을 바꾸면 옛날 고기 먹을 때보다도 혈당이 더 높아집니다. 또 고기 이제 혈당이 높아지니까 이걸 처리하고자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돼요.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이 포도당이 남아돌 때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남아돌겠죠. 인슐린이 이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줘요. 중성지방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더 줄어들고,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더 높아집니다. 실험한 결과로 이렇게 지방 고기까지 먹던 사람이 고기는 안 먹고 밥만 더 늘리는 고탄수화물 저지방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고기 먹던 시절보다도 HDL 콜레스테롤이 11%가 더 적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지방을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나누어서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리차드 메요 박사가 발표한 논문은 고기를 많이 먹고 그 속에 포화지방이 많이 있는 사람들, 그냥 나이 들어서 고기 먹어야 뭐 힘생긴다고 하는 할머니들 많이 있죠. 그래도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지. 나이 들면은 지방이 부족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힘이 없는 건데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먹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 뇌세포가 빨리 망가져요. 그래서 포화지방을 많이 먹을수록 나이 들어서 제일 염려하는 파킨슨병에 걸릴 가능성이 5배까지 증가됩니다. 이건 틀림없는 연구 결과예요. 인생이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근데 힘 좀 쓴다고 그냥 고기 자꾸 먹다 보면 나이 들어서 파킨슨병에 걸려요. 팔다리도 떨리고 잘 걷지도 못하고 자꾸 침은 흘리고. 그래서 보람직스럽고 맛있는 것에 인생 말년의 행복을 팔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캐나다 워처로 대학의 패트리샤 웨인 라이트 박사님이 연구한 것을 보면은요, 쥐가 새끼를 뱄어. 그때부터 포화지방만 먹였어요. 포화지방을 태아 단계에서부터 많이 먹였더니 그 태쥐도 엄마가 먹은 음식 가지고 뭐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화지방으로 뇌세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뇌세포는 대부분 이 불포화지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불포화지방 재료가 부족하니까 이게 아예 제대로 만들어지질 않아요. 신경이, 뇌신경이. 그래서 이 전응아가 나오고 아주 좀 이상한 기형아까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또 미국 아트미스 시모프로스 박사님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 고기 위주로 포화지방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 콜레스테롤을 혈관벽에 자꾸 붙여줄 겁니다. 그러면 혈관벽이 나이 들어서 좁아지겠죠. 그럼 피가 흘러다니는 길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또 포화지방의 특징은 피가 막 떡이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화지방을 먹은 고기 속에 콜레스테롤이 같이 들어있으니까 혈관이 이렇게 넓었었는데 덕지덕지덕지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니까 혈관은 좁아졌고, 또 포화지방은 피가 끈적끈적하니까 가다 어떻게 되겠어요? 막혀. 그래서
그 피를 어떻게 해서든지 품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심장은 세게 품는 수밖에 없고, 세게 품었더니 혈관에서 압력은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져. 고혈압이 무조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리고 끈적끈적한 피가 어느 날 그 좁아진 혈관에 딱 막힐 수도 있겠죠. 심장에 있는 혈관에서 막히면 협심증, 뇌에 있는 혈관에서 막히면 뇌경색,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이 동물성 지방조화하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체 영양학자들이 미국의 국민병인 심장병을 잡으려면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고기 안 먹는 대신에 빵만 더 먹는 거야.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저지방, 지방은 덜 먹고 대신 칼로리를 이제 탄수화물을 먹었다는 얘기죠. 고기만 먹을 때보다는 분명히 심장 발작으로 쓰러지는 것이 줄어든 건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완전히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 유럽을 가서. 유럽을 갔더니 고기를 미국 사람들 못지않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병이 없어, 프랑스 사람들. 저거 아주. 아니, 우리 못지않게 고기 맘대로 먹는데 왜 심장병이 없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지중해에서 사는 유럽 사람들은 지방을 안 먹는 게 아니라 피를 검사해보면 지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방으로 많이 배를 채웠으니까 밀가루 음식은 별로 안 먹어. 그래서 보니까 그런데도 왜 심장병이 그렇게 현저하게 낮으냐 하고 봤더니 이 유럽 사람들은 지방을 많이 먹기는 많이 먹는데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올리브가 그 지역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올리브 열매는 그렇게 많이 먹더라는 거예요. 올리브에도 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식물성 지방이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야, 오히려 식물성 지방인 불포화 지방을 많이 먹을수록 심장병이 줄어드네. 상관없는 게 아니라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불포화 지방은 피를 묽게 만들어줍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줘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이 심장병 환자들 고기는 물론이고 견과류까지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사실이 밝혀져서 심장병이 있어도 식물성 지방은 좋다. 견과류를 먹어라. 이 미국의 로마린다 의과대학에서 이 사실을 또 확인을 하면서 지금은 견과류 먹는 것을 뭐라고 하는 사람은 전문가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전문가들까지도 헤매면서 찾은 기가 막힌 진실이 불포화 지방이냐 포화 지방이냐를 나눴을 때 답이 나왔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프랭크 비 후 박사가 발표한 것을 보니까 그전에는 견과류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펄쩍 뛰었는데 견과류를 안 먹는 사람이 심장병에 걸릴 가능성을 100%로 봤을 때에 견과류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65%로 심장병 발병률이 줄어들어요. 35%가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지방은 그냥 묶어서 생각하지 말고 동물성 지방에 많이 들어있는 포화 지방이냐 식물성 지방에 많이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이냐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불포화 지방은 좋다고 그랬으니까 식물성 지방은 무조건 좋을까요? 아니요. 식물성 지방을 잘못 보관한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나쁜 지방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 지방이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마지막에 더 큰 3000포로 빠질 수가 있는데 지방 중에서 제일 무섭고 해로운 지방을 무슨 지방으로 알고 있어요? 트랜스 지방 많이 들어봤죠? 예. 그럼 트랜스 지방이 뭔지 모르면은 이것 때문에 엄청난 질병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자, 트랜스 지방. 그러니까 크게는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으로 나누면서
지방에 대한 진실이 다 밝혀진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지나놓고 보니까 사실은 변질된 식물성 지방이 포화 지방보다 더 해로워요. 자, 지방이 변질됐다는 얘기는 지방이 쩔어버렸다는 얘기죠. 지방이 쩔어버렸다는 얘기는 지방에 산소가 달라붙어서 산화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포화 지방은 탄소의 이 손이 수소로 꽉 채워져서 빈 곳이 하나도 없어. 산소가 달라붙고 싶어도 빈 자리가 없어서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고기는 기름 덩어리가 하얗게 묻었어도 부뚜막에 그냥 딱 걸어놔도 색깔이 안 변해. 그렇습니까? 그냥 하얀색 그대로 있어요. 달라붙을 곳이 없어. 아무리 산소가 너풀거려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식물성 지방은 빈 부분이 많아. 손은 있는데 빈 부분이 많아. 산소가 왔다 하면 이 탄소가 빈손이 딱 잡아요, 산소를. 그러면 산화가 됩니다.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이 파괴자가 누군가면 이렇게 산화된 지방입니다. 아토피나 이 모든 질병은 이 지방을 알아야만 정복할 수 있어요. 산화된 지방이 가장 해로운데 이제 식물성 지방인 포화 지방도 가만히 보니까 성질이 너무 달라. 그래서 구별할 필요가 있었는데 오메가3 지방, 오메가6 지방, 오메가9 지방 뭐 이름이 복잡하죠. 예, 오메가자 붙은 것은 전부 이 불포화 지방이에요. 그런데 성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름을 구별을 했는데 오메가6라고 하는 것은 왜 이름이 그렇게 붙었는가 하면 이쪽 한쪽 끝에서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탄소에서 첫 번째 수소 빈 곳이 나왔죠. 그럼 약속을 한 겁니다. 이런 건 오메가 여섯 번째에서 폈으니까 식스 지방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고 밑에 오메가 뿌리는 탄소가 몇 번째 빈 곳이 나왔어요? 세 번째. 이건 오메가 식 뚜리라고 하자. 아홉 번째에서 처음 빈 부분이 나오면 뭐라고 해요? 오메가 나인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오메가 6는 여섯 번째부터 빈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빈 부분이 있을 공간이 별로 없죠. 두 군데밖에 빈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오메가 뿌린 초장부터 폈으니까 빈 부분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다는 얘기는 탄소가 뭔가 잡을 손은 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전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날라오면 오메가6가 더 산화가 더 되기가 쉬워요. 뚜리가 더 되기가 쉬워요. 오메가 뚜리가 잡아당길 손이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들기름이 있고 참기름이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부엌에다 딱 사발에다가 담아놓으면 어떤 기름이 더 빨리 쩔을까요? 에? 들기름? 참기름? 우리 교장 선생님은 살림 안 해보셨네. 모르죠? 근데 여자분들은 분명히 뭐가 빨리 쩔어요? 들기름이 빨리 쩔. 근데 왜 쩔은지는 몰라. 자, 참기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깨에서 나왔고 들기름은 들깨에서 나왔는데 참기름 속에는 오메가 3보다 6가 더 많아요. 그리고 들기름은 오메가 6보다 3가 더 많아. 그러니까 들기름이 빨리 찌드는 이유는 오메가 3가 많아서 산소를 끌어당기는 부분이 많아서 빨리 쩔어버리고 빨리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름이 더 고급 기름일까요? 오메가3가 더 고급 기름이에요? 오메가6가 더 고급 기름이에요? 아, 이제 산화가 잘 안 되니까 오메가6가 더 나아요? 그러려면 포화지방이 제일 낫게? 자, 이 빈 부분은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지방으로 세포의 막을 만듭니다. 세포의 막을 만드는데 이 빈 부분은
영양소가 들어가고 노폐물이 나가는 문 역할을 해줘요. 그럼 집에 문이 하나만 있는 집이 더 고급스러워요? 세 개가 있는 집이 더 고급스러워요? 많을수록 영양소가 더 잘 들어가겠죠. 그 차원에서는 오메가3가 제일 고급 기름입니다. 오메가3로 뇌세포에 막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단점이 있는데 산화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많은 불포화 지방이 제일 좋은 지방인데 빈 부분이 많을수록 이중결합 부분이 많을수록 정말 좋은 지방인 건 맞는데 얘는 산소가 달라붙지 못하도록 보관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산화가 빨리 돼서 더 나쁜 지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의 은사도 정말 다섯 달란트 받은 은사도 있고 또 세 달란트 받은 은사도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받을수록 좋기는 한데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손가락질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을 한 잔 뒷골목 깡패가 마셨어요. 그리고 막 욕을 하면서 지나가.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참 뭐 세상 다 그런 거지 뭐. 깡패가 소리 지르는 건 뭐 어때? 근데 목사님이 술을 한잔 먹고 막 욕을 하고 지나가네. 똑같이 술 먹고 욕을 하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들 느낌이 어때요? 아주 그냥 역겨워서 못 봐줘. 목사라고 하는 것이 막 받은 은혜가 큰데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구별되게 살지 못하면 더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 고급 기름일수록 잘 보관되고 산소와 합해지지 않도록 보관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빨리 망가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전도서 10장 1절에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아주 향기로운 기름을 그릇에 붓는데 그 그릇 속에 썩은 파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까? 썩은 냄새가 나지요. 그런데 별로 뭐 좋지도 않은 싸구려 향기름을 넣었을 때하고 아주 고급 향기름을 넣었을 때하고 거기에 썩은 파리가 있을 때는 어떤 게 더 냄새가 더 썩은 냄새가 더 멀리 퍼져나갈까요? 고급 향기름일수록 더 멀리 퍼져나가겠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향기가 부어질 때 여기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더러운 죄가 있을 때에 그 성령의 기름을 아주 강한 걸 받은 사람일수록 더 역겨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일수록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아까 화학구조식에서 수소가 다 채워져 있는 것은 그냥 이꼴으로 그냥 약식으로 표시를 했고 그 중에 비어있는 부분만 지금 표시를 했는데 자세히 보면은 수소를 잡고 있는 손은 자연계에서는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만 수소를 잡고 있는 손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곳은 꼭 같은 곳으로 이렇게 한 쌍이 되어서 비어있어요. 이걸 시스 결합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런 자연계에서 불포화 지방은 언제나 시스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막 높은 온도로 부글부글부글 끓인다든지 높은 압력으로 진 누른다든지 그럼 얘가 틀어져요. 자, 얘가 어떻게 틀어지는가 하면은 막 열을 높이 받고 끓이고 압력을 주고 그러면은
이게 뒤틀려버려. 뒤틀려지면은 수소가 원래 있었어야 될 자리에서 반대자리로 가버린 거죠. 원래는 여자였는데, 원래는 남자였는데 여자로 바꿔버린 것을 뭐라고 그래요? 트랜스 젠더. 젠더는 성인데 원래 자기의 성과 반대되는 성으로 바뀐 사람이라는 것이 트랜스 젠더라고만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소가 원래 있어야 될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서 틀어져 버리면 이런 것을 트랜스 결합이라고 그러고 이런 지방을 트랜스 지방이라고 해요. 자, 왜 트랜스 지방이 제일 해로울까? 시스 지방은 수소가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세포의 막을 이 지방으로 만들면 이 부분이 문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죠. 왜 문 역할을 해줄까? 자, 보세요. 수소가 한쪽에서는 잡아당기는데 다른 모든 곳은 양쪽에서 잡아당겼으니까 균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중결합 있는 부분만 한쪽에서는 잡아당기는데 한쪽에서 없으니까 저쪽으로 처지겠죠. 그럼 이게 끊어져 버리면 세포 죽으니까 또 다시 버티면서 자기 자리로 와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불완전한 결합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딱 영양소를 먹으면 요 부분이 쫙 열어지면서 영양소가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많은 오메가 뿌리 지방일수록 고급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포의 막은 이런 필수 지방으로 만들어져야만 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필수 지방, 즉 불포화 지방을 안 먹고 포화지방 고기만 먹는 사람들은 이 세포가 죽었고 그 세포를 다시 만들려면은 불포화지방이 있어야 되는데 고기만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포가 고기를 먹으면은 딱 포화지방만 오니까 아무리 지방이 필요해도 난 너는 필요 없다. 넌 여기 적임자가 아니다. 거절하고 기다려요. 회사에서 비서 하나가 이제 어떻게 해서 그만두었어. 그러면 이제 비서를 또 모집한다고 공고를 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겉만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온 거야. 술을 한 잔 먹고 왔어. 돈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아쉬워도 너는 아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후보자가 왔는데 아주 옷도 잘 입고 아주 그냥 아주 계산도 잘할 것 같은 거기다 이쁘기까지 하네. 그래서 딱 채용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네. 이건 채용 안 했을 때보다도 이거 다 들어먹게 생겼잖아요. 똑같아. 차라리 포화지방 같으면 너무 표시가 나니까 넌 여기 올 자가 아니다. 우리 안 쓴다. 그런데 트랜스 지방이 들어왔어. 트랜스 지방은 절대로 포화지방은 트랜스 지방이 될 수가 없어요. 양쪽 다 채워졌으니까 틀어질 게 없어. 포화지방은 100% 식물성 지방에서만 나옵니다. 식물성 지방에서도 틀어질 곳은 빈 곳이 있는 부분만 틀어지니까 없던 지방이 열을 받으면 트랜스 지방이 가장 많이 생길까요? 오메가6예요? 오메가3예요? 오메가3가 이 이중결합 빈 부분이 제일 많으니까 오메가3가 관리를 잘못하면 이 트랜스 지방이 가장 많이 생겨요. 그런데 트랜스 지방은 빈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자, 바꿔 얘기해서 트랜스 지방은 포화 지방입니까? 불포화 지방입니까? 여전히 비어있는 곳이 있으니까 불포화 지방이에요. 그러면 딱 트랜스 지방이 들어오면은 식물성 지방이지? 불포화 지방이지? 구별이 안 돼. 아주 말쑥한 비서가 온 거예요. 딱 채용해서 세포막을 만들었더니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비어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한쪽에서 잡아당기고 반대쪽에서 잡아당기니까 전체적으로 균형이 딱 맞아져서 안 열어져요. 문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포화지방보다도 이 세포를 가장 확실하게 파괴시키는 지방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지방에 대해서 조금 이 구별이 좀 됩니까? 예,
이렇게 트랜스 지방을 먹게 되면은 이 문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세포가 포도당이 들어오는 것도 잘 못하게 해주고 노폐물 나가는 문도 또 망가져서 버려주지도 못하고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세포들이. 특별히 이 트랜스 지방산을 많이 먹게 될 때에 피부 세포에서는 영양소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노폐물 잘 버리지도 못하고 얘가 죽는 거예요. 짓눌러버려요. 그래서 아토피 질병이 요 트랜스 지방하고 가장 관계가 깊어요. 제가 아토피 환자들을 많이 치료를 해봤는데 음식하고 엄청나게 관계가 깊습니다. 특별히 요즘 어린 아이들이 튀긴 음식 좋아하죠. 튀긴 음식을 좋아하면 아토피는 절대로 치료가 안 됩니다. 이 튀겼다는 얘기는 주로 옥수수 기름이나 뭐 이런 식물성 기름을 튀겼죠. 튀길 때 이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지고 피부 세포 자체가 부실해져요. 그래서 여기 와서 백투에 대한 식이요법을 하면은 쫙 치료가 되는데 집에 가다가 홍천 휴게소에서 튀김 하나만 먹어도 그냥 올라와. 아토피 환자는 이 겉에 있는 세포기 때문에 금방 표시가 납니다. 튀긴 거 한 끼만 먹어도 올라와요. 제가 에덴병원에 있을 때에 한밤중에 일본에서 온 치과 의사 다카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오셨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를 갖고 있어요. 치과 의사입니다. 여기저기 일본에서도 병원을 다녀도 치료가 안 된대. 자기가 아토피 약을 개발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안 나서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소문을 듣고 이 백투에덴에 왔는데 와 이게 막 부스럼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하루 저녁 자고 나면은 방에서 이렇게 쓸어보면은요 한 컵씩 나와 부스럼. 그런데 자기가 먹던 음식을 다 버리고 이 백투에덴의 음식을 먹고 여기서 치료하는 것을 그대로 했더니 딱 한 달을 지냈는데 부스럼이 하나도 없이 좋아졌어요. 깨끗해졌습니다. 한 달 있다 집에를 갔고 여기서 배운 대로 집에서도 생활을 했어요. 3개월 있다가 이메일이 하나 왔는데 꼬불한 글씨 제가 일본어는 몰라요. 일본어로 왔는데 이게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뭔가 하고 딱 열어봤더니 손 발이 딱 사진에 올라오네. 그래서 아니 무슨 토막살인을 했나. 나중에 이제 일본어를 모르지만 자세히 앞뒤를 맞춰보니까 이 사람이 그때는 보이는 부분만 좋아졌는데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살았더니 안 보이는 배도 다 없어졌다고 배도 찍어서 보내고 발도 다 치료됐다 손도 치료됐다 해서 치료된 부분을 다 찍어서 보낸 거였어요. 아토피는 먹는 음식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을 보니까 이 트랜스 지방을 적게 먹은 사람들은 심장병 발생률이 반절이나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어요. 특별히 튀긴 음식이 그래서 고기보다 더 해롭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섬세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크게는 동물성 지방이냐 식물성 지방이냐. 그래서 동물성 지방은 주로 무슨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포화 지방이고 식물성 지방은 불포화 지방이다. 근데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을수록 여러 가지 유방암, 대장암 이런 암이 많이 생깁니다. 전립선암 같은 건. 그러나 식물성 지방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그런 암이 잘 안 생긴다. 그런데 이제 이 영양학이 발달되면서 식물성 지방도 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있더라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런데 이 지방을 가지고 우리의 세포의 막을 만들기 때문에 문 역할을 많이 해주는
빈 부분, 이중 결합 숫자가 많은 오메가 3가 제일 고급 기름이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오메가 3 기름일수록 보관을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은 나를 살려주는 기름이 있고 나를 죽이는 기름이 있듯이 성령의 기름도 나를 살려주는 성령의 기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정말 나를 살리는 그 선한 성령을 기름 붓듯 한번 받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살려주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데 막 능력도 있고 막 표적도 행하고 비슷한 영인 것 같은데 여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악한 영이 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짓말쟁이 압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이것을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특별히 이 건강기별에서도 거의 비슷한데 그 조금이 차이가 나서 자기는 열심히 실천을 했는데 치료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먹는 것 하나까지도 이 세포에게 가장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이렇게 섬세한 부분까지 흐리멍텅했었던 부분을 이 백퇴된 강의 시간마다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분별하는 법들을 계속 강의 시간에 해드릴 텐데 이것을 잘 적어놓고 또 기억하셔서 이왕 똑같은 노력을 드리는 것인데 완치될 수 있는 이 건강 법칙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실천하면서 아토피든지 암이든지 하여튼 뭐 디스크든지 어떤 질병들이든지 꼭 완전하게 치료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